사실 저는 첫 차량 들어갈 때까지 되게 무서웠었어요. 이 역할이 없어질까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걸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나면 제일 러블리하고 이 배우 누구지? 네, 상담합니다. 그 정도로? 홍일영이 돋보이는 네, 영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645에서 정치지도원 최승일 역할을 맡은 이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645라는 것을 혼자 다 처먹었다 발방하는 도둑놈 심보를 고쳐주러 나와서 사실 뭐 제가 많이 알려진 배우가 아니라서 사실은 저의 이번 작품의 목표는 보시는 분들이 아, 저 사람 진짜 북한 출신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부도 원래 까맣기는 했지만 또 피부도 많이 태웠고 좀 외적으로 좀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이 사투리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좀 사투리를 거의 달고 살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외적으로 완벽하게 북한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캐릭터를 가져갈 때는 이제 외적으로 좀 조력자 역할이기 때문에 좀 강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따뜻함과 좀 유머러스함이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이 작품에 좀 임했던 것 같습니다. 연극과 영화, 드라마를 모두 섭렵한 정말 탄탄한 내공을 키우신 배우시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순원식의 645의 승일이라는 캐릭터 맡게 된 과정과 그 결정했던 순간. 아, 제가 사실 그 감독님하고 인연이 된 지는 조금 시간이 좀 오래됐어요. 제가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고 있을 때 관객으로 감독님께서 오셨는데 이제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감독님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좀 사적인 시간을 좀 많이 보냈었어요. 네. 이제 감독님하고 되게 이제 같이 작품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이 처음 이 신호를 들었을 때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제안을 이제 주셔가지고 일단 딱 봤는데 아 제가 거울을 보니까 누가 봐도 북한군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북한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제안을 주셔가지고 네. 너무 기뻤는데 사실 저는 첫 차량 들어갈 때까지 되게 무서웠었어요. 어떤 점이요? 이 역할이 없어질까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걸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첫 차량까지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딱 첫 차량 들어가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 짧게 얘기하네요. 명확한 건 같이 촬영을 해봤지만 저도 승희 형 이번 작품 때 처음 봤는데 네. 지금은 좀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긴장을 한 건지 머리 핏대도 쓰고 아니 근데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잖아요. 너무 하고 싶고 너무 욕심나는 걸수록 없어질까 봐 사라질까 봐 불안한 게 굉장히 있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면 제일 러블리하고 이 배우 누구지? 이희경 씨가 안 보일 정도니까 정말로 네, 상담합니다. 그 정도로 승일 형이 돋보이는 네, 영화입니다. 지금 지원 사격이 들어왔습니다. 고맙네. 저희가 이제 숙소 생활을 하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순원이 형과 이제 제가 같이 맨날 방에서 롤린을 추면서 맨날 연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도 형님은 안무가 선생님한테 배워 오시고 저는 혼자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스스로 거울을 보고 이제 안무를 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나서 처음 맞춰봤는데 숙소에서 둘 다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를 보고 했고 형님은 배운 거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맞추다가 이제 조금 힘들었었고 645라는 작품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그분들의 인생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45 파이팅!